예,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북한 관광,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관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무장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대북제재 이탈입니다. 대북제재는 국제사회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버리고 혼자 따로 가는 외톨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잘못된 길이고 무지의 길입니다. 북한 관광은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길도 아닙니다. 봉쇄된 사회의 통제된 봉쇄된 사회의 통제된 구경거리가 되는 게 북한 주민들의 뜻이 아닙니다. 김정은 호주머니에 달러를 채워주는 관광사업이 북한 주민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이고 개방입니다. 이를 외면한 김정은 금고 채워주기 관광사업은 남북 정권끼리 정략사업입니다. 왜 이럴까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실패한 중재자 노릇에서 착실한 곡물 제공자 노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2월 말까지 금강산에 있는 대한민국 시설을 철거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나라 안팎으로 망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을 시작하든지 2월 말까지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가짜 평화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진 그 대가로 김정은에게 달러 박스를 정기적으로 상납하라는 것입니다. 이 청구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이 북한 개별 관광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추진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불과 6일 만에 이제 통일부가 그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급조된 졸속 계획이고 청와대 하명 계획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온통 청와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북한은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유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관광이든 단체 관광이든 정해진 구역 안에서 허용된 동선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주권입니다. 국민 안전 대책이 없는 북한 관광은 주권 포기 행위입니다. 주권도 없고 줏대도 없는 행위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담보로 김정은에게 달러 박스를 상납하며 국제 공조를 허무는 것은 이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락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